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한 가지 전제사항을 좀 알고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전거 전문가도 아니고 피팅 전문가는 더더욱 아니고 자전거를 뭐 특별히 잘 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자전거를 취미로 좀 나름대로 빡세게 한 7년간 로드 자전거를 즐긴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로드 자전거를 접하고 너무나 재밌는데 저를 힘들게 한게 하나 있었습니다. 예상하시다시피 안장통. 안장통 때문에 더 타고 싶은데 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가 알아봤는데, 이 피팅이 잘못되면 안장통이 심화된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피팅 관련해서 많은 좋은 정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피팅을 잘 해도 안장통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완전히 해결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장통 관련해서 또 정보를 찾아봤죠. 근데 이상하게 안장통에 대한 것들은 이 안장, 좋은 안장을 소개하는 것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는 게 안장통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안장통은 패닝을 통해서 마찰이 자꾸 심화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안장을 하더라도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피팅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른 페달링을 통해서 안장통을 극복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그다지 없더라고요. 저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내 나름의 이 재해석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어떤 안장통 예방법을 좀 익히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익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정보를 제가 좀 공유해 볼까 해서 이 영상을 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피팅이 중요한 게이그 안장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주는 전제 조건이 피팅이에요. 그래서 피팅 정보는 워낙 많기 때문에 좋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찾아보시고 뭐 이렇게 내렸을 때뭐 무릎이 15도 정도 굽혀지는 게 바른 거다. 보통 이 처음 타는 분들은 이 10포스트를 많이 뽑는 게 좋은 줄 알고 이게 다리를 거의 뻗은 상태로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마찰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엉덩이가. 안장통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피팅을 일단 알아보시고 피팅을 딱 정확하게 하십시오. 좋은 대로 딱 하신 다음에 얼마나 개선됐는지 보시고, 그다음에 얼마나 내가 이 페달링을 잘이 좋아졌는지 보시고 얼마나 편한지 좀 적응 기간을 가지세요. 그래가지고 좀 나아졌으면은 좀 뭔가 불편할 거예요. 저도 피팅 정석대로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한 부분은 내가 이걸 뭐 C포스트를 더 올리고 내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뭐이 크랭크하고 무릎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굽혀졌을 때 일자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조금 뒤로 뺐어요.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피팅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어요. 다 자기 몸 상태가 다 다르고 체형이 다르고 발달된 근육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피팅 정석이라는 것이 없는 거고 자기 그래도 또 우리가 선수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대로 좀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크게 벗어나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많이 벗어난 편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좀 숙어낸 자세를 취하고 싶었어요. 제가 좀 마른 편이다 보니까 평지에 너무 약해요. 그래서 동호회 라이딩 나가면은 어필은 잘 타는데 평지는 너무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잘 달려볼까 싶어서 공기저항을 좀 줄이려고 숙어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여기 스페이서를 다 빼고 여기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낮추고 그다음에 각도도 좀큰 거를 갖다가 130mm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드롭을 잡게 되면 거의 펴져요. 그러니까 피팅에는 좀안 맞는 거죠. 피팅 정석에는.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뭐 저는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는데 타다 보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 나름대로. 그리고 이렇게 너무 숙여져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꺾게 되면 호흡에 곤란이 와서 페달링이 제대로 안 된다고 이 피팅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마르고 이래 가지고 유연성도 좀 좋은 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다지 여기서 역을 잡고 좀 상체를 세우고 페달링을 하나 이 슈퍼맨 자세를 하나 그다지 차이가 없더라고요. 호흡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 피팅에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장통을 단시간 안에 극복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 하루에 제가 최장으로 달려본 게 146km인데요. 하루에 그것도 저는 5계령을 끼어가지고 서울에서 속초까지 간 거예요. 춘천이었나? 아무튼 핵득 고도가 한 5,000m 정도 되는 그런 코스를 달렸어요. 그러니까 안장통에 이게 가장 크게 느끼는 데가 오르막이거든요. 오르막은 왜 그러냐면 이 진이기는 아주 강한 페달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찰이 더 세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체중이 많이 실릴수록 더 심한 고통을 느끼게 돼요. 코바이를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궁둥이에 많은 체중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장통의 원인은 안장에 많은 체중을 많이 실을수록 심한 거고, 그 다음에 페달링이 무거운 페달링을 많이 할수록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눌려진 상태에서 많이 비비니까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필을 할 때 더 안정통을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필을 하건 어디를 하건 지금은 전혀 없거든요. 안장통이 하루 종일 라이딩을 해도 안 아픕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여기에 이 페달에 제가 페달링을 하면서 이 체중의 50% 이상을 다리에서 분담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50kg를 경감해 줬으니까 여기에는 50%밖에 안 남겠죠? 근데 그 50%도 부담이 큰 거예요. 50%를 또 분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20%, 여기에 30%. 그 다음에 여기 30%도 좀 분담을 할 수가 있어요. 허리 힘으로. 허리 힘에서 한 10% 잡아주면 여기 20%, 20%, 허리 10%. 다리로 50%를 버텨주는 거죠. 체중의 분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시간 라이딩을 해도 안장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한겨울 좀 쉬고 치다가 봄에 자전거를 처음 타면은요, 잠깐은 아픕니다. 여기 어느 정도 이 마찰에 대한 내성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되게 짧아요. 저는 한 10km만 달려보면은 그 후로는 그 뒷날에 라이딩을 해보면은요, 안장통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러니까 한번 잡힌 이 자세 때문에 자전거를 오래 안 타갔다고 타도 금방 적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페달링을 할 때 안장통이 발생해요. 여기에 그냥 앉아있는다고 해서 안장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100% 체중으로 앉아있어도 앉아만 있으면은 안장통이 안 생겨요. 페달링을 함으로 해서 여기에 궁둥이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막 비비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달링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댄싱도 하고 자세도 바꾸고 가벼운 페달링도 하고 무거운 페달링도 하면서 무거운 페달링을 할수록 댄싱을 자주 쳐야 됩니다. 그래야 안장통도 극복되고 기아도 덜 털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댄싱을 하는 게 또 강력한 페달링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육도 풀어주고 다리에 근육 사용도 분산시켜가지고 지구력을 유지시켜주는 목적으로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취미로 타는 일반인들은 안장통 극복을 위해서라도 댄싱을 자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평지에서도 그냥 수시로 댄싱 해주시고 자세도 바꿔주시고 여기 잡았다 여기 잡았다 여기 잡았다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자주 바꿔주면 안장통이 상당수 극복이 되는 거예요.